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1년 오곡공채 1순환 2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2회 최고 답안들은 상당히 완결성이 높은 답안지네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긴 했지만 보니까 들여쓰기 아주 좋네요. 수리거부를 취소하면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과 관련해서 신고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따라서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결정되는 거죠. 또한 본안 판단에서 A 건축직무 반려 위법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효력의 범위,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자, 건축직무의 법적 성질, 로마자 이렇게 들여쓰기 잘했어요. 답이 되는 걸 옆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주 좋네요. 신고는 의의 간단하게 두줄 썼고요. 효력에 의해서 자완과 수리가 필요한 신고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최근 용어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죠. 잘 썼네요. 구별 기준 쓰고 포섭 곧바로 들어갑니다. 관련 조문 썼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양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인데 정확히 1항 1호, 뭐 여기는 2호, 2항에서 의제되는 11조 5항 아주 포섭이 상당히 좋아요. 다음 수리거부의 처분성, 대상적격, 뭐 대상적격일 때는 처분 개념부터 먼저 쓰기는 하죠. 처분 개념 쓰고 뭐 판례를 써줘도 좋습니다. 판례. 아주 두 개를 통합적으로 내줄 정도 아주 좋네요. 자,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니까 준법률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수리 거부 행위는 처분, 수리 여부가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죠. 따라서 대상적격 충족된다. 기타 소송 요건은 소직의 적법성을 물어봤을 때만 써야 돼요. 소직의 적법성을 물어봤을 때만. 이제 반려의 적법성 문제점 써주고, 문제점에서는 왜 문제가 되는지, 즉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건축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느냐, 실체 집중설이 문제된다. 의제의 효력 범위 집중유죠. 관련 문화판검 잘 썼습니다. 의제의 목적은 행정 편의 창구 단일화, 즉 창구 단일화를 통한 절차 간소화에 있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제의 취지 같은 경우는 창구 단일화, 절차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 원스톱 행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 그걸 다 써야 된다고 말하는 교수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말이죠. 자, 의제되는 58조 개발행위 허가에서 요건 1항 4호, 좀더 조문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재량 일탈남용인지를 검토한다. 일탈남용. 기준을 썼는데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논의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으네요. 일탈남용이 나오려면 그 부분이 좀 누락됐지만, 그렇지만 논리가 좋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답안지 흐름이 좋아요.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논의는 지금 살짝 못 봤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썼나요? 개발행위허가 논의가 좀안 보이네요. 보이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들여쓰기 보기 편하게 해놨어요. 전역신청과 전역처분의 법적 성질, 신청은 항상 포섭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좋습니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란 말도 써줘야겠죠. 하자가 있는지 민법체, 자, 이 항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요즘은 로스쿨 학생들한테 있지만, 판례처럼 쓴다면 판례는 제1조, 제1항, 제1호까지는 절차를 붙입니다. 실제 판례는 호에서는 빼도 상관없지만 조와 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1, 1항, 2항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본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답안지를 봅니다. 대상적격, 처분 개념, 신고 의미 종료, 구별 기준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 의의는 써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포섭에서 조문 쓰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네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다. 이런 의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따라서 이때 수리 여부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니까, 그런 수리 행위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거부 처분이다. 판례를 꼭 써줘야 됩니다. 수리를 필요한 신고를 보고 의전의 인허가 요건이 미비되면 건축승계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판례 두 가지 쟁점이었죠. 따라서 처분성이 긍정된다는 거 아주 잘 썼네요. 처분 개념에 맞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처분 개념에 맞게 포섭한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툴 수 있냐? 다툴 수 있다. 질문 형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질문 형태의 답을 써줘야 된다. 따라서 설문 1의 해결 마지막 쓸 때는 질문을 좀 압축적으로 쓰면서 결론을 내줍니다. 아주 좋네요.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덩치가 큰걸 로마자 2로 빼기도 하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논리적 순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의제 범위 집중률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체 집중이 긍정돼버리면 의제된 인허가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져요. 따라서 여기서 실체 집중이 부정되기 때문에 실체 집중이 부정된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싹 포섭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주된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반려, 거부는 이륙 적법할 수 있어요. 다만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그런 요건을 못 갖췄던 판단이 적법한 지와 관련해서 위법적법 판단을 위해서 사법심사 방식으로 확정해야 되고, 그러면 재량행위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인지, 재량이라면 일탈남용이 있는지, 일탈남용과 관련해서 설문의 내용에서는 공사의 이익형량, 비례원칙이 중요하고, 따라서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일탈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판단은 적법하다. 그러면 이런 판단을 근거로 실체 집중은 부정됨으로 건축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런 논리구성이 되는 거죠. 이 논리구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먼저 쓰고 개발행위의 법적 성질을 다음에 쓰는 게 논리에는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법적 성질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로마자 2번으로 많이 빼서 써요. 법률적 확정을 위해서, 법률적 분석을 위해서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들의 법적 성질을 보통 로마자 2번에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이런 경우에는 재량이다, 사법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일탈남용 등 제한적 심사 방식을 취한다는데 논의 실익이 있다. 그렇게 써주고 나중에 의제 범위를 대해서 쓴다면 항상 이렇게 써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 행위로서 재량 일탈 남용이 문제가 되는 바 사안의 경우에는 유일한 식수원이 막힌다는 공익적 침해와 상대방의 불이익에 관한 비례 심사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비례 원칙을 써주는 거죠. 자, 이런 논리 구성. 답안지는 논리예요, 논리. 논리와 맥락이 연결되는 답안지를 써줘야 된다. 일반론을 쓰긴 쓰되, 일반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쟁점에서 묻는 바가 뭐냐? 이걸 우리가 질문 취지라고 부르죠. 정확한 질문 취지를 찾아서 그 질문에 관련돼 있는 논의를 위주로 써주는 겁니다. 그 논의가 논리에 맞게 매끄럽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물 흐르는 답안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로마자 2번에서 써도 좋아요. 이런 이익형량에 비례해서 재량이다. 포섭도 상당히 좋네요. 수리가 왜 적법성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의제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의제 범위 쓰고 따라서 실체 집중 부정설로 결론을 내줍니다. 실체 집중이 부정된다면 자, 실체 집중이 부정된다면요. 여기 보세요. 먼저 주된 허가가 건축 신고죠. 건축 신고의 요건을 못 갖추면 건축 신고를 거부하는 건 당연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문에는 건축법상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이 말은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문의 내용이 결국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 신고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의제 제도에 의하면 인허가, 의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의 요건을 못 갖췄으면 전체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포섭해 줘야 돼요. 실체 집중 부정설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건축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다. 왜? 실체 집중이 부정된다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 요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바. 별도의 판단을 했더니 요건을 못 갖췄다면 주된 건축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주된 건축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요건 판단이 적법한지와 관련해서 먼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본다. 재량이다? 그러면 사법심사를 일탈하는 게 문제된다. 사안에서는 다른 요소보다는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비례원칙 위반 검토했더니 위반 없다. 그럼 일탈남이 없다. 그러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못 갖춘 거 맞다. 그럼 건축신고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논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합니다. 재량 일탈남에 관한 일반론을 쭉 쓰고 비례원칙이 문제된다고 포섭. 이게 지금 쟁점 추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비례원칙은 곧바로 썼네요. 일반론보다는 지금 묻는 질문에 따른 답을 쓰고 있어요. 비례관계를 유지하면 결론, 일탈남행 없다. 따라서 실체집중 부정에 의해서 이런 적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못 갖췄던 판단에 근거하여 주된 건축신고를 발의할 수 있다. 를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설문의 해결은 질문에 대한 답이죠. 반려는 적법하다. 자, 이런 부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풀었으면 비례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 비례관계를 유지하니까 쟤네 일탈남행위였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설문에 무슨 무슨 판단은 적법하고 따라서 실제 집중 부정설에 따라서 이런 개발행위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법하다. 자, 이런 논리 구성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네요.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민법 백철주의랑 단서 준용되지 않는데 왜냐? 단체성, 정형성, 단체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표시주의, 객관주의가 강조돼서 의사주의 규정인 민법 107조 1항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행위요건적 공범행위 하자가 있는지 여기서 꼭 써줘야 될 건 뭐냐면요. 행위요건적 공범행위 하자가 있느냐.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데 공법상 사인의 공범행위에 관해서 의사표시 관한 총칙 규정이 있느냐. 총칙 또는 통칙, 통한다, 통칙 또는 총칙 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이 준용된다. 사안에서는 자신의 진위와 다르다고 했으므로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된다. 이런 포섭이 좀 들어가주면 법률적 분석과 포섭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네요. 그걸 앞에서 썼나요? 자, 이게 질문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왜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되는지 그 부분을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은 건축신고의 종류 구별기준이 중요하죠. 여기는 구별기준에 따라서 포섭해야 되니까 개발행위와 의제들은 건축신고에 관해서 구별기준을 여기다 썼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뒤에서라도 쓴다면 다만 의제되는 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련된 판례 판례는 항상 점수 은행이기 때문에 항상 언급해야 돼요. 경관과 조화 정확히 적어주세요. 좁은 근거. 국토교육법 58조 2랑 제4호죠.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 포섭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자완이냐 수요냐 학살 다툼이 있는데 이건 안 써도 좋아요. 이건 그 유명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수님 교과서에는 없는 학살입니다. 집중률을 먼저 썼네요. 논리적으로 의제 제도를 써주는 거 좋아요. 뭐 의 정도는 꼭 써주면 좋겠어요. 의. 그 다음에 쟁점 집중요. 자, 곧바로 문학판검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처럼 의 정도는 한 두 줄이라도 언급해 주세요. 두 줄. 의제 제도란 뭐 이 정도. 개발행위와 법적 성질 논리적으로 썼는데 이런 통로가 막히게 됨으로써 개발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왜 갖추지 못했어요? 58조 2랑 4호 토지용 실태라는 단어가 지금 다 빠졌네요. 앞에 답안지들도 거의 대부분 못 쓴 것 같은데 토지용 실태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또는 식수라면 판례는 토지용 실태였어요. 유일한 공로가 막히니까 사안 같은 사실 문제에서는 만약에 관정이 폐쇄에 대해서 유일한 식수원이 막히면 뭐 물의 배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58조 1항 4호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므로 이렇게 포섭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 앞에 있는 답안지에서는 언급 안 했는데 58조 1항 4호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유일한 공로가 막힌다면 토지용 실태 그리고
관장이 막혀서 식수원의 오염이 야기된다. 이러면 물의 배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 거죠. 자, 이익 형량이 필요해서 재량이다. 일탈남이가 문제된다. 그렇죠. 법조문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법조문을 쓰면 무조건 점수 더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팔려와. 조문을 답안지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판례와 조문에 맞게 설문의 내용을 대입시키는 거. 설문 내용을 대입시키는 거. 이게 포섭이에요, 이게. 딴게 포섭이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언급한 거 좋네요. 다음, 설문 이해 해결. 뭐 이렇게 가로로 써도 좋아요. 제2문의 설문 1,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을 때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답안지처럼 쟁점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쟁점 이름은 분명히 적어주면 배점은 웬만하면 다 받아요. 이렇게 쟁점 이름을 분명하게 써줘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고득점 포인트는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왜 준용되지 않느냐, 집단성, 정형성, 행정법의 특징, 그리고 관련 판례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선명하게 드러내면 되겠죠. 하자가 있을 때, 여기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지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